이게 뭐냐면 하나 더 궁금하죠? 뽁뽁이래. 오! 술이야. 기다려봐. 짜자자. 어, 뭐야 어떻게 하지? 아 귀여워. 어, 뭐야 봐. 어! 랑벌레가 있고요. 이게 오늘의 주인공 마리모. 그게 뭐냐면 어항인데 설명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야 돼. 아 딸이 손이 많이 간 친구네. 어떻게 저러. 이게 뭐냐 트레저 맵에서 준규가 방송에 할 때 나오건데요. 제가 똑같은 걸로 원래 사고 싶었는데 준규가 마침 생생하게 후기를 알려주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아하 사버렸는데.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어? 움직였나? 뭐 어떻게 저러. 도와주라. 와 귀여워. 이거 뭐야? 이거 연이가 아니야. 이거 다 넣어야 돼요. 이거 어떻게 넣어. 오, 오 이렇게 연해. 물 따라줘요. 일단 어? 아 모래부터 깔아줄까? 이걸로 하면 돼. 이렇게 깔아줬지? 물개를 하나 살포시 올려줘. 물개가 자라나나? 물개가 함께 외롭지 않게 있어줘야 돼. 그리고 주인공 아 뭔데? 마리모. 마리모가 뭐냐면요 모르네. 물에서 기르는 수경식물. 아하 가끔 기분이 좋을 때 물 위로 떠올라. 나 때문에 이 마루를 다 사서? 세트로. 세트로 뭐요? 마리모 또 동그란 거 생선 같은 거 아니야? 행운의 상징으로 행운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있대. 싫어. 수명이 길고 관리가 어렵지 않아요. 시간을 길어라.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맣지? 중규 거는 커 보였는데. 무당벌레도 쳐보았고요. 카메라가 비치잖아. 이건 어떻게. 이게 뭐야? 선글라스 낌. 이 아이의 정체는 마리모가 심심하지 않게 선글라스 포화 위치를 잡아주는 거. 누가 마리모인지 모르겠어. 좋아. 어 귀여워. 그래 나 이거 진짜 막 살려고 했었었어요. 만싸. 그치? 중규 손미수 끝. 이게 행복한 데 있다. 그리고 마리모 보이라고. 아 지금 정말 감시가 있어서 뭐 만. 그래서 포스터 준다 해가지고 산 건데 포스터 당첨이 안 됐네. 하나 샀지. 그리고 또 샀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샀지. 그리고 화장품까지. 오라는 포스터는 안 오고 화장품만 왔네. 유리는 한정이거든요. 이걸 놓쳤네. 엄마 그리고 오빠가 폼클렌징 필요하다 해서 사준 거예요. 폼클렌징 사주는 동생. 아, 어. 오빠가 가지러 와야지. 진짜 샀으니까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 지금. 동생아 누가 가르쳐! 짠! 앰프. 엄마 알로에 슈딩 혹시 필요해요? 어, 네. 아이씨! 포스터! 할만 오지도 않는데 포스터 한 장이 안 깎였다. 잘해버렸다. 뭐 화장품이 원래 다 그런 거지. 포스터를 펴면 샀겠지. 근데 꽝 들려고 화장품 하겠지. 지영자. 오빠야 샘플 가져가. 자, 오빠야 가져가. 두 손으로 공공하게! 오빠 이거 쓸래 그럼? 어. 뭘 두 개 다 주냐? 한 개 있으면 한다. 뭘 써버? 사이좋게 또 시켜줄까요? 아니요 공장. 이거를. 엄마 존재는 이거 잠깐만 차려. 왜 안 되는데? 야 엄마한테 누가? 오늘의 수학. 마리모. 오빠 이거 좀 들어주라. 오빠야. 오빠야. 마리모 진짜 저 오박 때문에 할까? 뭐야 오박심을 내가. 네가 앨범을 50%만 덜 사도요. 남자였으면 뒤졌다 그냥. 네 동생이었으면 네 끝났을 날. 누가였으면 더 맞았다. 개소리. 아니 바뀌었어. 시키는 엄마가 코앞인데 시키는 말하는 것에 좀 무서워. 에이 오빠 괴롭히잖아. 서로 살겠나 이 집 막냉이가. 그럼 나가. 물속에 담가버릴 거야. 감사합니다. 빨리 싫은데? 악수 선물이라면서. 아 수염 깎아라! 이러고 있다. 아! 망했다. 정말 청소 짠. 마리몽 마리몽. 아 진짜 너무 귀엽다. 마음에 평화가 오네 진짜. 응 마음에 안정이 와요 보고 있으면. 아 크나 여기 있잖아. 자라라나 몰라요. 귀엽죠? 응 그래 엄마도 수강하게 되잖아. 욕만 하고 번질 보지를 못했는데. 여기 있잖아. 눈도 봐. 여기. 아 동그라미. 아 물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뭐냐 저게. 자꾸 내가 하는 걸 무시하는데. 손노나도 푼다. 대주까지 조용해. 뭐하러 동영상 찍는 거 움직이지 않는데. 사진 찍어도 똑같다. 귀엽잖아. 뭐가 귀여워 소리 내나 빼고 찌르고. 소염이 아깝고. 차라리 달팽이 같은 거. 뒷통수 조심해라 이 똥개야.